홍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황심소 청취자 여러분, WPI를 통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게 되었지만 WPI 프로파일 해석은 여전히 어렵고, 황상민 박사님의 나란 인간, 마음읽기 책을 읽어도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또 황상민 박사의 통찰력 넘치는 상담을 들으며 나도 저렇게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꿈을 꾸지는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에 참가하여 WPI 개발자이신 황상민 박사로부터 직접 WPI 자기평가, 타인평가 유형과 프로파일 해석의 기초를 배워보세요.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증을 취득하면 WPI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통해 내 삶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셜록항처럼 WPI를 활용하여 상담을 하면서 새로운 진로를 열어갈 수 있답니다. WPI 상담 코칭 전문가 과정의 시작인 기본 과정 워크숍이 6월 24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즈덤센터 홈페이지를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하시거나 전화 또는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는 02-6207-7430, 이메일 주소는 wisdomcenter@naver.com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시즌 6 시작하겠습니다. 빰빰빰빰. 어이, 훌륭해, 훌륭해. 잘하고 있어. 예. 어이, 그런 또 시작은 상당히 뭔가 이 약간 힘들어 보이고 또 이 뭔가 축 늘어질지도 모르는 이 황심소에 활력을 주면서 새로운 우리 삶의 문제에서 통찰을 제시해 줄 수 있어요. 네. 특히 오늘 저 사연 보면서요. 너무너무 깝깝하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요? 왜 그러냐. 이유를 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 누구세요? 나오신 분 제가 인사도 안 하고 막 네. 진행하네요. 황쌤 보고 싶어서 나온 이쌤입니다. 아이고, 네. 저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해주시니 보고 나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아, 제 주변의 친구들이 황쌤이 네. 살아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아, 그래서 그렇군요. 이렇게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갑자기 쓰러지거나 네. 갑자기 풍이 오거나 위험하다. 그래서 네가 가끔 네. 가서 확인을 해라. 아, 그렇죠, 그렇죠. 아니면 여태까지 계속 쌓아놓은 녹음 방송을 틀고 있는 건 아니냐.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데 친구들한테 좀 전해주고 있어요.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라이브다 얘기하고 있죠. 라이브 맞습니다. 네, 그 옆에 계신 분 누구시죠? 네, 저는 프로 관종 관프로입니다. 네, 전 관프로 이야기 들을 때마다 관프로가 어느 프로인가, 어느 프로그램을 본다는 말인가 항상 의문이 들어요. 근데 네. 지금 이 사연 보내주신 분 로맨의 이 매뉴얼 만빵이신 분인데. 오, 그러네요. 이런 분 사연 진짜 흥미롭거든요. 그래 아니나 다를까 제목을 전반적인 상담을 요청한대. 전반적인 상담과 후반적인 상담 이렇게 구분이 되나요? 어이, 전 지금 어떻게 해야 상담을 해야 될지 막 지금 걱정이 되는데. 아, 근데 이분은 WPI도 하셨고 현실하셨고 이상도 하셨고 이상도 했고요. LP도 하셨고 예, 리더십도 하셨네요.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랑에 대한 거, 결혼에 대한 것도 했어요. 야, 그래서 진짜. 전반적인 삶을 다 상담받고 싶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사연이 뭐든지 관계없이 네. WPI 현실이나 이상이 동일해요. 이분은요. 어, 그러네요. 네,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라고 하는 게 해결법이 아니에요. 여전히 지금 현재 상태를 만들고 있는 걸 반복하고 있을 뿐이에요. WLP는 WLP는 이분의 리더십에 대한 건데 네. 이분이 재밌는 게 로맨의 지금 매뉴얼이 높으신 분들은 치밀형의 리더십을 가져가시는 게 본인의 장점을 살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분은 열정형과 관계형을 가니까 본인한테 없는 리더십을 발휘를 하면 본인이 상당히 리더십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삽질이죠. 아. 본인의 장점을 보이고 본인의 단점을 보완하기만 하면 자기가 좀 더 나은 삶을 살 것이다.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다가 힘들어서 쓰러졌다고 그래요. WLC는 WLC는 사실 이분이 연애에 대한 건데요. 더 재밌는 거는 연애에 다양한 게 있어요. 생활연애, 오프연애,
그 다음에 결혼연애, 쇼윈도우 연애, 부모님용 연애, 보헤미안 연애, 어리 연애, 적흥 연애 이런 식의 연애 유형이 있는데 네. 이분은 본인의 연애에 있어서도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연애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어요. 욕심쟁이군요. 욕심쟁이가 아니라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 방향으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인 연애는 생활 연애예요. 아 내가 눈이 뜨면 그대를 찾고 이 아침을 먹을 때도 그대를 바라보고 점심을 먹을 때는 그대와 함께 목소리를 듣고 이 오후에는 그대만을 생각하면서 저녁에는 그대를 만나리라 이러면서 하루 종일 같이 붙어있거나 같이 생각하거나 그러면서 밤에 내 꿈꿔 이러면서 이제 하는 연애 네. 많이 해보셨죠 두 분? 네. 네. 보헤미안도 높은데요? 그렇죠. 이게 역설이죠. 보헤미안은 한 사람에게 만족할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나는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을 추구하느라 내가 너를 여러 번 만나는 건 너무 지겹지 않니? 우리의 삶은 새로움을 끊임없이 찾아야 되지 않니? 아니, 저 궁금한 게 어떻게 생활 연애하고 보헤미안이 같이 동시에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뭘 뜻하는 거예요? 완전히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연애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분 이중인격자인가요? 아니죠. 이분 연애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본인 연애가 지금 이분 실제 상황은요. 연애를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생활연애와 보이면 연애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걸 바라는 입장에서 이 검사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분 도대체 어떤 상담 사연을 썼을지 궁금합니다. 글쎄요. 우리 상담 사연 안 읽어봤는데 이제 읽어볼까요? 예. 저는 추리소설의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경찰 생활을 시작하였고 현실이 다름을 깨닫고 경찰 생활을 그만두었습니다. 상명하복 그리고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가 컸습니다. 그로 인해 점차 직장에 대한 의욕을 잃는 것 같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면서 논리성, 체계성에 반했기에 로스쿨을 준비했습니다. 관련 시험도 잘 쳐서 면접만 남은 상태였는데 면접이 원인이 되어 불합격했습니다. 제가 면접을 복귀해보니까 지나친 긴장으로 인해 말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면접관이 무슨 말인지 다시 정리해서 설명하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장황하고 정리되지 않게 말했던 것입니다. 해당 학교 지원자 평균 점수보다 시험 점수는 10점 정도 높았고 하향 지원한 대학이었습니다. 그 면접 주제는 정답을 잘 알고 있었고 스터디를 준비하면서 예측했던 문제여서 모의 연습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모의 연습 영상은 그렇게 잘했으면서 막상 시험장에 와서는 못했던 거죠. 전 긴장을 자주 하는 성격이고 이로 인해 각종 시험에서 피해를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 나름의 징크스가 있는 게 1교시를 잘 못 보는 편이고 1교시를 잘 못 보면 나머지 시험을 잘 봅니다. 아니지. 잘 못 1교시를 잘 못 보는 편이고 1교시를 잘 보면 그렇죠. 나머지 시험을 잘 봅니다. 학생 시절에도 1교시를 잘 보면 전국 100위권 성적이 나오는 반면 1교시를 못 보면 나머지 시험도 못 보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로 인해 재수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내년에 시험을 볼 경우 실전에서 긴장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저는 평소 스스로가 특이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기에 남에게 말을 잘 안 하려고 하고 눈도 잘 마주치지 못하는 성격입니다. 다만 법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성적인 성격은 결함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야나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들으나 긴장하거나 모르는 사람에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누가 봐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이 보일 정도입니다. 제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져도 되는가요?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져야 할까요? 전 로맨티스트적 성향이 강하나 예체능은 남들보다 훨씬 못하며 남들보다 10배 못한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성격이 인간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게 상당히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게 하며 연애에 대해서도 지장을 많이 주는 편입니다.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해 처음 본 사람에게 긴장한 것이 티가 나서 뭔가 모르는 벽을 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 키도 적당히 큰 편이고 얼굴도 작아서 옷발이 선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얼굴도 잘생긴 편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냥 아주 못생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변 남자들이나 아줌마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군요.
하지만 여자들 사이에서는 그 평이 좋지 않습니다. 또래 여자들에게 특히 긴장한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연스럽게 위축이 됩니다. 지금 제 나이가 20대 후반인데 연애 경험은 사실상 단 한 번입니다. 가로 열고 사실상 그분도 연애 경험이 적어서 그랬지 만약 연애 경험이 어느 정도 있다면 저를 인내하지 못했겠죠. 가로 닫고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사람들도 2, 3주 내에 대부분 정리가 됩니다. 제가 제대로 된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됩니다. 조직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이성과의 인간관계, 특히 연애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의 삶의 가치는 성공, 부유함, 사랑, 창의, 신념입니다. 네, 제가 이야기한 건 맞죠? 네, 프로파일에 넣은 거 그대로 참 이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석이 뭔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그냥 남들한테 자기가 완벽한 인간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못 얻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능력남인 것 같은데요. 그러게, 능력남이고. 잘생겼을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이분 내 프로파일만 보고 딱 생각해봐도 네. 이분 상당히 잘생겼어요. 그런데 스스로는 본인이 잘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그 잘생긴 게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잘 모르세요. 왜 연애도 안 되고 왜 면접 시험에서도 이렇게 점수가 낮게 나오는 걸까요? 아, 그거는 간단해요. 본인 스스로 긴장하는데 사실은 로맨 성향이고 매뉴얼이 높은 사람이 긴장하면요 모든 게 망가져요. 로맨 성향의 분들이 공부할 때 이분도 정확하게 그러는데 이 시험 문제 볼 때 첫 문제가 어렵잖아요. 첫 문제 못 풀면요 그 시험 다 망가뜨려요. 그래서 로맨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면 첫 문제를 그 풀 수 있습니까? 그 질문 제가 참 많이 받거든요. 끝에서부터 풀면 어떨까요? 아, 끝에 문제는 그럼 쉬운 줄 아세요. 이분이 처음부터 풀면 어떨까요? 아, 그러면 로맨이 헷갈려요. 아, 그래요? 네, 로맨 일단 시험 문제 자체보다는 자기 마음이 편해야지 모든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문제가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면 운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냥 그 다음에 풀어가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건너뛰죠. 그런 거는 로맨 입장에서는 계속 두 번째 문제 풀면서도 처음 문제를 못 푸는 거에 대한 이 불안이 두 번째 문제를 제대로 못 풀게 만들어요. 건너뛰면. 네. 내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했냐. 문제를 다시 읽어봐요. 그래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해요? 다시 읽어봐요. 그래도 안 다시 읽어봐요. 그럼 빵점 맞아요.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그러다가 시간이 다 지나가면 어떡할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요? 그리고 문제를요 몇 번까지 읽어보면 대개는 답이 문제 저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나 답이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써면 그게 답이 돼요. 몇 번 정도 읽어보면 제가 잘했어. 답이에요 이러고 있다고요? 그럼요. 그럼 교수님이 신기하네. 하버드를 나오셨을 아니에요. 전혀 오이 제가 안 보이던데 제가 답이에요. 아, 그런데 재미있게도 학생이 시험 칠 때요 문제를 보통 몇 번까지 읽어보는지 아세요? 한번 해 세 번 세 번 네 저도 사실 그렇게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네, 두 번 이상 문제를 읽어보는 학생 잘 없어요. 세 번까지가 대부분 거의 맥시멈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진짜 전국에 이 방송 들으시는 로맨 분들 시험 볼 때요, 다섯 번까지 기본으로 읽는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한번 내가 읽어봤는데 답이 딱 안 떠오른다면 다섯 번까지 읽어요. 그리고 다섯 번을 읽은데도 여전히 답이 안 떠오른다 하면 다시 심호흡을 하고 열 번까지 읽는다는 각오로 열 번만 읽으면 돼요. 네. 면접도 굉장히 떨어하시는데 면접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열 번 해주세요. 이럴 아니요. 수 없잖아요. 면접 볼 때는요. 많은 친구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뭔데요? 면접을 볼 때는요. 두수 없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로맨 같은 경우는요.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게 점수를 잘 받는 비법이에요. 아, 맞아요. 말을 많이 할수록 무식이 드러나는 수가 있어요. 무식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앞뒤 말이 안 맞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면접관은 뭐라 하냐 이 아이의 정신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버려요.
그 아이가 이야기하려는 게 뭔지를 알려고 노력하지 않고, 왜냐면 면접관 귀찮거든요. 빨리 면접하고 가야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얘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구만. 이래서 그럼 이 일에 적합하지 않아 이렇게 하는데, 차라리 거의 아주 간단한 한 두 마디 정도 대답만 하는 수준으로 이 넘어가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럼 중간 점수 점수는 받아요. 그렇죠. 그럼 이분은 소개팅 같은 거 나가서도 말을 좀 짧게 할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과묵하다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기본적으로 좀 생겼잖아요. 네. 그리고 과묵한 남자는요, 실제 이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비감을 느껴요. 생각해봐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인물이 아주 괜찮은 착한 얼굴인데 말을 많이 한다고 생각해봐요. 조금 지나면요, 얼굴이 익숙해지면요, 갑자기 그 말 많이 하는 게 처음에는 귀엽다가도 멘트 지어받고 싶어요. 내가 그렇다니까. 아, 내가 이쌤이 그렇죠. 네, 네, 그럴 줄 알았어요. 내 처음 말을 보고. 말을 하지 말아야 돼. 그렇죠. 그런데 이쌤은 그래도 말이 앞뒤가 그래도 조금 맞잖아요. 근데 이분, 이 사연자는 변호사 해도 되겠어요? 이, 아, 그 변호사와 관계 없어요. 사실은. 이분은 변호사가 뭐로 가지고 돈을 벗고 비즈니스를 하는지를 이분이 잘 모르시니까 지금 이런 걱정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는 말을 잘해서 변호사가 된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변호사의 핵심은요, 소위 말해서 소장을 잘 쓰는 게 변호사의 핵심이에요. 변호사들은요, 판사 앞에 가가지고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해요. 그리고 변호사가 말을 많이 하면요, 판사가 싫어해요. 그래서 변호사는 누구한테 그럼 말을 많이 해야 되냐? 그러면 의뢰인한테 그럼 말을 잘하고 말을 많이 하면요, 의뢰인 입장에서는요, 변호사가 내 사정을 제대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 지 이야기만 하고 만다 이래서 의뢰인도 싫어해요. 의뢰인한테 변호사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요, 그 의뢰인이 이야기하는 하소연, 그 모든 주구장창한 이야기를 본인이 다 들어준다는 마음으로 그럴 때 진짜 괜찮은 변호사라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 재판 저도 괜찮아요. 변호사님이 애를 많이 써주셨어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울해하지 않아요. 그래도 누군가가 저 이야기를 들어줬어, 그것만이라도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분은 진짜 자기가 변호사가 됐을 때 본인이 긴장하고 또 말을 못하는 게 이게 장점으로 될 수 있다는 거. 그 생각을 못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리더십이 WLP 그거 보면 로맨에 지금 이 매뉴얼이 높으신 분은 상당히 무게를 잡으면 훨씬 더 괜찮은 변호사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데, 본인이 열정형과 관계형의 모습을 보이면 이거는 앞뒤가 안 맞고 지도 뭔 소리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서 지가 떨려 하면서 우리 이거 한번 잘해볼 수 있어 이렇게 한번 해보, 그런데 막 떨려 불안한 웃자자는 거야, 이렇게 돼버려. 장미대선이 열어줄 새시대의 첫날, 마음을 치료하는 곳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치료소를 만들기 위한 황심소의 카카오스토리 펀딩이 시작됩니다. 황심소에서 상담을 받은 수많은 청장년들,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궁금하시죠? 비포 앤 애프터 스토리, 스토리 펀딩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청장년, 그들의 황심소를 통한 생생한 치유담을 만나보세요. 황심소와 함께 대한민국 국민 한 명 한 명이 자기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상담을 통한 심기 독립운동에 동참하고 싶다면 다음 스토리 펀딩에서 누구에게나 열린 무료 마음의 진료소 검색하세요. 네, 갑자기. 네. 어쨌든 이분 좀 속이 후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맞춤형으로 상담해 주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아, 기본적으로 항심소는 맞춤형 상담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 뭐 시험은 자기가 다시 보면 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이분 가장 지금 걱정하는 게 연애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이 내성적이라서 이 어떻게 연애를 잘 할 수 있을까? 20대 후반인데 연애 30대 되고 변호사 나중에 로스쿨 뭐 졸업하고 변호사가 됐는데도 연애도 제대로 못하고 내가 그러면 뭔 영화를 보겠다고 내가 변호사가 됐는지 자괴감이 듭니다. 뭐 이러면 상당히 슬프잖아요. 그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분이 변호사 해가지고 돈 잘 번다는 소리가 들면 굳이 연애 안 해도 뭐 결혼한 데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많은 여성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겠죠. 아니요. 그 현실이니까.
현실이니까 저 있는 그대로 이야기. 그렇지만 이분이 가진 매력이 참 많거든요. 네. 자기 매력을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고 또 자기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공감할 수 있는 분하고 연애하고 결혼은 또 다르잖아요. 연애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할 수 있으면 좋고 뭐 결혼을 안 하더라도 연애라도 제대로 하면 그것도 삶에서 나쁘지 않잖아요. 뭐 연애를 못하고 또 결혼을 해가지고 잘 산다 뭐 이래도 괜찮긴 하지만은 그럼 뭔가 좀 자기가 해야 될 거를 또 안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으니까 이분 상담에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줘야 돼요. 네, 제가 보니까 이분이 네.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친분 있는 사람에게는 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듣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자기 좋아하는 분야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분야에 동호회를 가시든지 활동을 좀 해보세요. 그러면 좀 취미가 좀 맞는 여성분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부분도 맞는데요. 본질적으로 이걸 아셔야 돼요. 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나 또 자기가 친숙한 사람한테 본인이 말이 많아지는가. 이분은요 기본적으로 로맨인데요. 수줍어하는 사람 말을 못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이분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로맨 분들이 자기가 낯선 상황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그래서 말을 못하는데 자기가 친숙하고 편하면요 말이 엄청 많아져요. 그리고 그 말 많으면서 다른 사람은 또 관심을 자기가 받고 있다 이거를 되게 즐기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로맨의 매뉴얼 높으신 분은 또 중간중간에 그걸로 가지고 또 본인이 지적질 또 본인이 잘난 척하는 걸까지 좋아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나 사실 상당히 밥맛으로 보이기가 쉽죠. 그러니까 본인이 또 그 상황이 있으면 또 자기를 자책하는 상황으로 급격하게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첫째 중요한 거는요 낯선 사람을 만나거나 할 때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라도 참아야 하느라 가지고 과묵한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리고 적어도 한 서너 번 만나기 전까지는 가능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에너지를 쏟아야 돼요. 네. 아니 그렇게 되면 저 안 그래도 지금까지 두 번 이상 만난 사람 거의 없는데 어떡하라고요? 이런 생각들 가질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랬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이분은요. 이분에게 있으면야말로 침묵은 검이에요. 침묵은 검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르죠. 네. 이분이 좀 생겼거든. 아 좋겠다. 아니, 저 그 얘기 하려다가 그래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얘기해도 되나 싶어가지고. 아니야.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면 외모가 느껴져요. 입에, 그렇죠. 입에 그럼 지퍼를 좀 다는 걸로. 입에 지퍼는 달 수가 없어요. 이번 지표를 달라라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어떤 사람을 만나면 본인이 해야 될 일을 다르게 설정을 해야 돼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 사람 이야기를 내가 들어주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다시 설정을 하는 게 필요해요. 특히 자기가 낯선 사람 또 친숙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여성인 경우 마음에 드는 여성일 경우 왜냐하면 또 여성들의 심리가 한 게요. 남자가요. 요즘에는 많은 경우에 유머가 있는 남자 좋아한다고 그러죠. 네. 그리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저도 마음에 뭐 별로 안 들 때도 좀 뭔가 관심을 끄고 싶은 때 말이 많아지는 그런 아주 나쁜 버릇이 생겼는데 실제로 그게 효과가 안 좋아요. 그렇죠. 네,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왜냐하면 그건 오래 갈 상대한테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요. 본인은 기본적으로 인물이 되잖아요. 내가 인물이 안 되는 사람은 사실 그 이 방법을 쓸 수 없는데 본인이 나름대로 인물이 되고 또 본인이 능력되고 하면요. 침묵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가져요. 네. 이거를 알면 이분이 생활연애와 보헤미안 연애 두 가지를 하는데 보헤미안 연애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침묵은요. 처음에는 불안하기 때문에 더욱더 과묵하게 해야 돼요. 그 대신에 상대방에게 있어 부정적인 리스폰스는 보이지를 말도록 노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사람들이 2, 3주 내에 대부분 정리가 되는 건요. 과묵해서가 아니라 앞에서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네. 로맨의 매뉴얼 만빵 잘생긴 사연남 침묵은 금이다.
침묵은 금이다가 아니라 침묵으로 금을 만든다. 침묵으로 연애를 해라. 그렇죠. 황 소크라테스의. 네. 그래서 이거는 내가 이 시험 문제의 답을 모를 때 네. 불안해하면서 망쳤다 생각하는 게 다시 시험 문제를 본다. 그리고 다시 해봐라. 시험 문제를 본다고 똑같은 해법이에요 사실은. 네. 이쯤하면 이번 사연에 대해서 저 상담이 좀 된 것 네, 같으세요? 네. 한 다섯 번 반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이 훌륭하세요. 로맨의 매뉴얼 만빵인 분이니까. 그렇죠. 네. 한 번만 들으시면 안 돼요? 아 이분은 거의 방송 내용을 녹취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밑줄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각자 알아서. 뭐 또 추가 질문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이제 끝날 시간이에요. 아 끝날 시간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정도 저가 끝내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이 박사님 훌륭한 상담이셨어요. 우리 다음에도 이런 멋진 상담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야죠. 두 번 했어요. 근데 안 넘어가시니까. 아 그래요? 그럼 네. 다음에 이분은 네. 커플이 되어서 커플 상담으로 오시는 걸로. 아 그것도 했는데 이분 네. 그랬잖아요. 조직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인간관계 이성과의 인간관계 특히 연애를 제대로 시작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럴 때는요 조직 생활할 때 본인이 연애에 들어갔을 때 다시 하든지 아니면 그럴 땐 개인 상담을 요청을 해가지고 네. 딱 받든지 네. 그래서 진짜 개인 상담을 요청해가지고 어떤 의사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자기 새로운 연애 실패하는 걸 상담하러 와가지고 다음에 새로 연애 시작을 할 때 저한테 왔어요. 이제 이분 자기 마음에 든대요. 어떻게 하면 이분의 마음을 잡을 수 있냐. 네. 그러니까 그분 먼저 물었어요. 네. 그분의 성향이 뭐냐. WPI 성향이 뭔 것 같냐. 자기 안 해봤대요. 그랬을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피지기면 100점 100선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쵸. 상대방이 어떤 성향이고 내가 로맨의 매뉴얼이 높으니까 상대방한테 어떤 부분이 어필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이 힘들 것인가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면서 해나갈 때 연애는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네. 아유 해결이 다 됐네요. 이제. 네. 속이 후련하네요. 네. 그럼 오늘 나오시면 누구세요? 네. 이쌤입니다. 네. 저는 프로관종 관프로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황심소 사연 채택 기다리기 힘드신가요? 황상민 박사에게 직접 개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또 힘들긴 하지만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정신병 진단은 받지 않았으니 상담받을 일은 아니라고 그렇게 믿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우리는 감기만 걸려도 여드름만 나도 병원에 가죠. 하지만 마음의 아픔에는 왜 마음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전문가를 찾지 않을까요? 마음의 전문가 황상민 박사에게 개인 상담을 통해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 몸과 마음의 건강을 찾는 단서와 용기, 위로를 경험해 보세요. 상담을 받는 것은 내 인생이 실패했거나 비정상임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은 나의 문제를 직면하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려 하고 몸만큼 마음의 중요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제 삽질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 위즈덤 센터로 개인 상담 신청을 하세요. 당신의 삶을 바꿀 통찰을 얻는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개인 상담 문의는 02-6207-7430으로 전화 주세요. 아, 이 불볕 더위 무더위 하는데 어쨌든 많이 더우시죠? 네 덥네요. 네, 네. 에어컨 틀만인데도 덥다고 그러면 저 어떡합니까? 근데 누구세요 덥다고 하는 네 황쌤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러 온 이쌤입니다. 네 너무 급히 오셨나봐요. 네, 네. 항상 계실 거라고 믿는 마틴입니다. 네 마틴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네 서로 반가워하시네요. 네 덥네요. 그건 그렇고 중요한 거는 이 더위에도 네. 열심히 황심소 방송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들의 마음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네요. 또 많이 보내주셨네요. 어떤 댓글이 있었나요? 5월 24일 이혼녀의 중소기업 대리인 나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편을 듣고 팟빵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반짝짝이신데요. 네. 오늘 올라온 사연도 감사히 잘 들었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 본인의 고민을 털어놓으시는 분들을 보면 자기 문제에 대해 직시하고자 하는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럽습니다. 그리고 그 덕에 저에 대해 알아갑니다. 감사합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게 다 황쌤과 황심소 만들어주신 분들 덕분이겠죠? 고맙습니다. 이번 사연 들으면서 제가 큰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진짜 해야 하는데 이렇게 밀어놨던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해서 자책만 하고 있거든요. 방송 듣고 나니까 정말 내가 그 일을 해결하고 싶은 걸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자책의 도구로서 필요한 건 아닐지 의심해보려 합니다. 아침부터 정신이 번쩍 드네요.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이렇게 감사 표현을 엄청 많이 하셨네요. 그러네요. 와. 네. 뭐 다른 댓글은 없나요? 황심소에서 네. 미우주님께서 황샘은 도사예요. 아, 도사. 아. 지실이 영적인 것이라는 어느 스승님 말씀을 황샘을 통해서 절실히 느낍니다. 배우고 싶은데 이 돌머리로 뭐가 될까요? 아니죠. 사람 원래 돌인데 차분한 선험적인 능력으로 조각을 해나가야죠. 선생님, 이거 올림피아에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배우려면 뭐 나란 인간이나 마음 읽기 책도 읽어보셔도 되고요. 책. 위섬 센터에서 하는 이 워크샵에 참가하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선은 WPI를 스스로 하셔야겠죠. 그렇죠. 검사를 한번 해봐야지 대체 이게 뭔가 네. 직접 한번 느껴보시는 것도 검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이 마음이 나타나는가를 확인하는 거 그건 상당히 필요할 것 같네요. 황심소만 검색하면 되나요? 그럼 뭐 다른 검색해야 되나요? 다른 사이트가 있으신지 여쭤봐. 위스덤 센터 아닌가요? WPI 하려면? 황상민의 심리연구소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알고 있는데 라고 하신 건 남의 아니죠? 것처럼. 맞아. 아니, 사실 저... 잘 모르세요? 저도 자주 들어가는 데가 아, 그렇죠. 이 원작자가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비는 저희가 하겠습니다. 예. 네,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검색하셔서 WPI 해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더 집중적으로 배우고 싶다면 캠프에도 참여하시면 되겠네요. 헬조선에서의 심리 독립을 돕는 방송 황심소입니다. 황심소가 더욱 많은 사람들의 심리 독립을 도울 수 있도록 후원해주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서 황심소 골뱅이를 검색해주세요. 황심소 홈페이지 후원하기 메뉴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팟빵 말고 황심소 홈페이지에서 꼭 후원해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황심소.modu.at입니다. 안정적인 직장 번듯한 집과 차 부자가 되면 행복할 수 있을까? 만약 대통령이 바뀐다면 그분이 날 구원해줄 수 있을까? 힐링도 위로도 이젠 지친다고 하네. 다들 문제 엉뚱한데서 자네.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저는 속았습니다. 이제 속지 말고 황심수들을 차례. 너와 날 제대로 알고 싶다면 남 탓 그만하고 홀로 서고 싶다면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고 싶다면 후원하기 클릭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기획의 서지영, 편집의 한승훈이었습니다.